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 유로파이브 슬리스포 조선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진족들을 대부분 소탕하는데 성공했고, 이제 더 많은 해병대를 뽑아가지고 이제 일본 열도로 진출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나라 역시도 지금 현재 저희 항저우와 북경까지 뺏긴 상태라가지고 힘을 오이라트한테 밀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2만밖에 안 나와요, 군대가. 그리고 명나라한테 지금 빼앗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저희는 국가 개발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나이 분리주의자 킹병대 투입. 건주여진 관계도 괜찮고요. 일본은 오다 가문이 왜인지 모르겠죠. 일본에 중원을 가져왔고, 어쨌든 야마나 아직도 살아있네, 독한 놈들. 지금 아시카가에서 독립을 원하는 애들, 야마나, 오다 가문, 우에스기 가문, 지금 웬만한 일본 가문들이 오다에서, 아니 맞더라, 아시카가 막부로부터 독립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원을 빨리 펌핑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선원을 펌핑하고 하려면 해병대 뽑을 수가 있는데, 2연대 더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해군 빨리 외교 6테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킹병대 준비하고 군대 훈련 시켜놓고. 돈은 많이 벌려요. 명나라가 전쟁 배상금 얼마 주지 못하네. 23,000, 15,000. 근데 오이라트가 테크가 밀려가지고, 근데 명나라가 1,000명이 낮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겔리 더 뽑고 수출만을 부여. 어림도 없지. 남동에 일본 무용도 돌리면 퀘스트 깨질 겁니다. 65%. 굳이 베이징 안 돌려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베이징 안 돌려도 베이징 잘 벌리는데요. 올릴만한 건물, 조세, 생산 적당히 올려주고, 정부 건물, 청사 올리고. 이제 곧 있으면 좀 어느정도 여유 있으면 상주로 천도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빨리 코어 받고. 좋아, 나나이 분리주의자 킹병대 투입, 영 관계도 버리고요. 거남 초기카락 두 척을 뽑는 건데, 어차피 저희 퀘스트 일본 열도 진출하는 게 있거든요. 일본 해적에 대한 방비, 저희가 지금 대형선이 세 척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된다면 좋죠. 퀘스트 깨지니까 공짜로 이 백두카. 아우씨 뭐야. 악! 됐고. 전주에서 봉기. 뭐냐 이거? 아, 관청 진압하겠. 아, 주자? 죽어 줘. 섭정 연장. 이 정도 섭정이 아니라 왕이요? 거의 여왕이요 그냥. 섭정이 아니라 거의 여왕인 듯. 됐고, 관청 올라갔고, 대규모 지금 개혁 중이고. 조선 해군 해병장교 병역치 선원 회복 수도 플러스 25%. 바다에서 삶은 힘들고 견디기 참 힘듭니다. 모두가 해군에서 그러한 경력을 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들어가는 이들을 합법적으로 구속, 아니 고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함선들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더욱 쉬워질 것이고, 해군을 양성하는 것도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강제 징집 온! 너 해병대 강제로 모자 씌워! 빨강모 씌워! 빨강모래. 빨강모 씌워버려 그냥. 씨, 너는 해병대다. 측령 무역력 올려주고. 북경 무역 중심지인가? 1단계네. 올려주고. 여기는 하구라가지고 업그레이드 못하네요.
나오나 무역? 북중국. 건지어진 분리주의자 10년대. 잠시만요. 37%죠. 이거를 강소지방 무역회사 투자, 여기도 투자하면 43. 이래도 부족해? 개발도 비용 조세, 생산 효율, 돈 갖다 박아, 씨. 45, 46.9. 아, 안 되네. 아쉽다, 아쉬워. 진압해버리고요. 팔각모 저거 들어가는 건좀 에바인 듯. 그리고 연주에 교공 종묘사직 온. 종묘 올리고 군대 해병대 인력 아낄게요. 킹병대 도자기 무역. 아, 기다려봐. 해병대 바깥다 바뀌기가 좀 그렇다. 아하,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무역. 짭짤한데? 짭짤허이한데? 기나긴 코어가 바뀌었고, 내려가고, 저기 밑에 무역소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거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소주는 이미 올라갔고, 이거 잡읍시다, 너는. 킹병대 저기 갖다 박아버리고요. 아, 빨리 대형선 뽑고 열도 진출합시다. 외구 테크 보시면 6이거든요? 8테크도 있긴 한데, 우리 킹병대만 있으면 뭐가 무섭습니까? 솔롱. 선언 차면 빠지네. 나 참. 선언이 모일 것 같으면 빠지네. 황주 대형선 올라가고요. 군대 올려보내서 마저 다 잡고. 시장 올라가고. 강소지방. 아, 주가 아니라서 측령은 못 때리네요. 개발도 비용. 이건 필요 없는데, 개발도는. 대형선 두척 건조됐고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해적이나 방비, 일본 다이면들은 전통적인 조선의 상인과 무역하는 그들의 함대를 위한 더 부유하고 취약한 목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유혹인 목표를 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일본 큐슈 지방에서 여기 뭐냐? 산유도까지 명분 얻었고, 퀘스트 조선 개발. 아, 이거 건물 올릴 때쓸 걸, 씨. 극한의 손해. 됐고요. 아홉 척. 코가 부족할 듯. 코그 좀 뽑고. 자, 명나 휴전 언제까지냐? 95년. 아, 끝났네? 아, 명나 들어가야 됐네. 너 기다려. 니폰 기다려. 대일무역 독점. 과거 일본인들 조선을 무역하는 걸 능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심지어 조선의 항구 도시들에 거주지 설립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엄청난 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무역 효율, 외국 기술 비용 절감, 테크 비용, 테크 올려야 되는데 잘 됐다, 야. 일단 군대 좀 내려 보낸 다음에 들어갈게요. 뭐 동맹이 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셉 그냥 빵빵빵빵 부셔가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샘맹 천명 지역 점령하고 코 진짜 안 박힌다. 솔롱블리주의자. 아, 더러워서 씨 자취도 올리던지 해야지. 올려 씨. 지리는 무역회사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48, 6.2. 왜 이렇게 안 나와? 코어 박히고 무역회사 아닌데? 무역회사는 그거 아닐 텐데 코어 안 박혀도 박을 수 있지 않나? 모르겠다. 일단 명나 때려가지고 분화 쌓읍시다. 분화 쌓고 45.4. 중국 수도 난징 솔롱 호령에서 터지네. 반군 됐고, 보병 저번에 돌격해가지고 인력 많이 손실받네요. 됐고, 해군인형 대형선 전투력 일단 해군이 요만큼만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좀 올립시다. 됐고, 드디어 우리 무역 무역이 아니라 해군은 해군 아씨 어따 갔다 박은 거야 씨. 기다려. 아, 이런 촌동네에다가 한성, 경주, 북경, 진주, 상주 해병대 곧 있으면 졸라 나옵니다. 와, 21년대 나와. 팔강모 사나이 딱대. 해서여진 분리주의자. 아, 반군 잡아야 되네. 진짜 귀찮네. 아, 좀 편하게 좀 가자 이놈들아. 테크 좀 올리고. 우리 여왕님, 사실상 여왕님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시네. 됐고, 지린 어딘도 없지. 진압해. 뭐야, 오일아트. 빨강 모사나이온. 나쁜 정부 정책 안정도 개혁도. 아이. 됐고, 전쟁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휴전 낭비했네. 아유. 재정 22 투캇. 하, 미친 돈왜 이렇게 많이 벌려. 아직 우리 이번에 명나라 그 내륙화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싹다 이제 해안가 싹다 먹어버린 다음에 명나라 이제 정선공좌 이제 빤스런 터지고 자성이요 북쪽에서 반군 터지고 유도할게요. 1000명 0.28씩 떨어집니다. 배출 5개. 8택 찍어주고. 일단 명나라 민 다음에 킹진 가고 나퉁 밀게요. 아니, 군대부터 녹일까? 속도 4로 하자. 인력 손실 최소화합시다. 이제 점차 계속 킹병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뭐야 이건. 따밍 미치셨나? 루닝 싹다 밀어주고 그냥 컷. 우리 여진족 건주 여진 귀찮은데 돌격해도 나쁘진 않긴 합니다. 난징은 해킹병대 쓰고 330 나오죠. 파양모사나이 더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지읍시다. 선창. 선창 계속 올리고 1400도 주고 조선 65%. 딱히 받을 만한 거 없으니까 그냥 이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개선된 전쟁 세금 하면 육군 유지비, 해군 유지비, 용병 유지비 절감하는데 뭐 푼돈이라 가지고 그다지 신경은 쓰이진 않네요. 북경 가네 이놈들. 솔롱분리주의자 1.9 올리지 못하네. 보정
보정에서 북경 가고 북경에서 공성하러 쭉쭉 올라가겠지 뭐. 좋아. 탱그리구만 탱그리 뭐더라? 애니 살인의 대도 아하. 시작했다. 이제 사화 시작했다. 15세기 말 16세기 초 조선의 왕국이 이전에 정치적 안정은 사림이라 알려진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 하면서 붕괴되었습니다. 이들은 정통적으로 국가를 통치해 훈구파에 속하지 않는 지방 출신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명백한 장점 여왕 배우자 섭정이 사림을 정부로 등용시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관직과 토지를 사이에 둔 사림과 훈구의 경쟁은 그리고 사림의 개혁적인 사상은 조선의 정치판에서 당쟁이 빈번하다고 만들었습니다. 직할지 가져가네요. 딱 10대네 제기랄. 어휴. 야, 저거 좀 잡아봐, 얘들아. 300일. 그래도 이제 킹병대가 그래도 쓸만해졌다, 이제. 이제 킹병대에다 포병만 얹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해병대 포병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기병이랑 포병은 땅께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점차 보병 계속 줄여가고 기병이랑 포병만 육군 씁시다. 건주여진 시절 끝났고. 문반의 재물, sacrifice. 과약장? 과약장 필요 없어. 난징 컷, 오래 걸렸다. 섭정? 이분이 사실상 여왕님이야. 이분 돌아가시면 진짜, 뭐냐. 종묘 사직 해줘야 돼, 레알로, 진짜. 우리 사실상 거의 국왕급이야 진짜. 이번에 먹을 영토. 이 정도만 먹을게요. 이 정도 먹고. 난징 무용 중심지 아니죠? 푸저우, 광저우, 행정력이 좀돈 받아봅시다. 천투카 푼돈이긴 하지만 뭐 이거라도 받지 뭐. 킹병대. 이게 팔각모지. 아 돌격해버리고 싶다. 근데 선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중에 돌격해주고 슬슬 이제 테크트리 따라갑니다. 혁신성 왜 이렇게 높냐 우리? 우리 여왕님이 워낙 스탯이 좋으셔가지고 이 여왕님 전에 나 누구였지? 665인가? 665였던가 걔? 걔가 너무 빨리 죽었어 진짜. 걔가 빨리 죽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브라튼브리. 공성 잘한다. 임금체불 전문성. 아하. 난리 났네. 장군 38핍. 오, 공성 2야? 38핍 치고는 감지덕지 레알로. 51. 요새 싹다 공성하면 점수는 얼추 나옵니다. 이거 돌격해버릴까? 아, 선원 인력이 너무 없다야. 또 오로 할게요. 잠깐 나그 칙령 내렸었던가? 아직도 칙령 때리고 있었어 씨. 뭐 물론 내가 그 뭐냐 법원 도배해 놔가지고 그렇게 뭐 칙령 비용이 비싼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돈 손실나고 있었네요. 이렇게 먹으면 우리는 이제 광동 무역회사랑 아니 광저우 무역회사랑 항저우 무역회사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싹다 해안가죽 먹고 현금 받아오고
57점. 행정력은 어차피 뭐 페널티 받고 그리고 코어 방할 게 워낙 많아가지고 나강씨 나캉 고. 오 뭐야 이게 무슨 뭐야 얘 최종병기 때렸나? 파이테크인데 뭐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지? 이거 이게 땅게 한계인가? 아니 이게 어떻게 졌냐? 아니 이거 어떻게 진 거야? 이거 무슨 뭐 지브롤터야? 아니 어떻게 저기서 우리가 아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이거는 진짜 레알로. 아니 이게 말이 돼? 왜 이렇게 아파 우리 그리 쉽지요? 싸울 때? 너무 따끔한데요? 67점. 일단 해안 봉쇄 싹다 때리고. 아니 너무 아픈데? 너무 따끔한데? 아니 킹병대 역시 킹병대가 있어야 돼 진짜. 애들이 기강이 없어 진짜. 애들이 육군들 싸우지 못한단 말이야. 킹병대 빨리 데려와. 됐고 3짜리 좋은가? 불만도 좋은가 없냐? 불만도 좋은 거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반군 관리되고 있었네. 외구 관계도 한성. 아 무역력 올려. 조세 좋은가? 성 유교는 개종 따위 안 합니다. 18점. 번영의 시대 행정력 받고. 진나라 분리주의자. 70점. 좀 내놔 새끼야. 해병대 당한다. 역돌격각이다 이거. 잠깐만요. 인풀 좋은가? 인풀도 나쁘진 않긴 하거든요. 굳이 우리 문화도 아닌데. 아니, 생산력 받고 업계 쓸게요. 아니 왜 우리가 꼬라박는 거지?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진짜. 아니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 왜내아 이거 킹 해병대 뽑으라는 지금 신에 계신 것 같아 이거. 레이지야 빨리 하루라도 빨리 킹 병대를 뽑아라는 계신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오 나이스 킹상주의 78점. 행정력 터진다. 행정력 왜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지? 1148? 혁신성 때문인가? 19? 81? 내놔 새끼야. 응 명나라 내륙화. 응 평생 거기서 살아 새끼야. 됐고 북권 광동 융자 필요 없어. 응, 돈 땡겨왔어. 전피 감소 코어 박아버리고 행정력이 남네. 됐고 아 이제 여기 광저우 무역회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저우 무역회사 나오고 서롱 위로 올리고 분리주의자 기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됐고 영상 끊어가도록 하죠. 다음에 이제 열도 정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